촬영 마친 화양재 PD는 오늘도 의자에 앉아 편집을 시작합니다. 일단 한번 편집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슬슬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쑤셔오니 체조도 해보지만 영 나아지질 않죠. 이럴 땐 그저 푹 쉬며 마사지나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화양재 PD는 보건소로 향합니다. 바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죠. 일단 앉아계신 게 허리에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비스듬히 눕는 그것도 단돈 500원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만큼 하시는 거예요. 오래 앉아 일을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요통.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허피디입니다. 지방이 있으시고 비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제 배요? 예, 예. 그 보건소에서 그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는 게. 허피디는 그렇게 비만 선거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허피디 직접 찾아가 봅니다. 검진 비용 7,600원을 제외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료는 모두 무료. 39세의 주부 강전숙 씨도 살을 빼기 위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체력장 이후 해본 적이 없는 체력 검사도 꼼꼼히 받고 신장, 몸무게, 체지방량을 측정합니다. 다이어트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365일 다시 다이어트 할걸요. 뚱뚱하건 날씬하건 늘 이렇게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해요. 수영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뭐 배드민턴도 치고 줄넘기도 하고 하는 건 하는데 꾸준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혈액 검사는 물론 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검사까지 받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또 와서 해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 들고 이렇게 부모님 같은 경우도 같이 같은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신랑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전숙 씨. 무릎이 좋질 않아 달리기 대신 자전거 운동을, 야식 먹는 버릇 대신 아침 먹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다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잖아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이 정도가 맞는 건가? 아니면 부족한 건가? 너무 넘치는 건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측정이 되니까 조금은 아 그래 이렇게 생각만 아니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5kg를 목표로 3개월 동안 5kg를 빼자 목표를 잡고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한 달에 한 2kg 정도 빼는 거거든요. 60에서 70%는 거의 예, 지방을 많이 빼시고 계세요. 허피디, 또 다른 다이어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찾은 곳은 서울의 한 비만 클리닉입니다. 강병호 씨는 고도비만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비만 정도를 알 수 있는 몸무게, 체지방량을 측정한 뒤 생활 습관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에 맞는 다이어트 처방이 주어집니다. 근육도 상당히 좀 있어요. 식탐이 강한 강병호 씨에게는 군것질 금지령이 내려졌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지방 분해 주사를 맞기로 했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 했어요? 고민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고도비만이어가지고요. 친구들이 많이 놀리기도 해가지고
항상 살을 빼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살 빼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간식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또 특히 집에서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해주셔가지고요. 밥을 많이 먹었던 게 살찐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활동량 늘리라고 했는데 보다 빠른 다이어트, 시술이 가장 확실한 그렇죠?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걷기 운동 처방을 받은 강전숙 씨는 금천구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1530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이상 함께 걷자라는 의미를 가진 걷기 동아리죠. 자, 뼈골이 당기는 느낌 받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다운 발목, 다리 뒤쪽에 발목. 매주 이틀은 강사가 나와 제대로 된 운동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운동도 잘못하면 독이 되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전숙 씨는 주의 깊게 듣습니다. 파워워킹인데 뒤꿈치, 중앙, 앞꿈치. 그다음에 보폭의 간격은 70에서 80cm 정도. 자, 출발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요. 안양천을 따라 걷는 왕복 8km의 걷기 코스. 벌써 1년이 넘게 걸어온 회원들은 폼부터 다릅니다. 전숙 씨도 힘을 내서 걸어봅니다. 동아리 모임이 생긴 후 사람들은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걷기 모임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두 달 정도 됐어요. 어떻게 효과를 좀 보셨어요? 네. 두 달 사이에 지금 한 4.5kg? 한 5kg 빠졌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거든요. 정말 걷는 게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경보, 엉덩이 좌우로 움직이는 게 뱃살은 확실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동아리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좋은 점이 없을까요? 혼자 걷는 것보단 제가 좀 의지가 약해가지고 혼자 걷는 거 정말 못하는데 다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걸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심심하지도 않고 또 환경도 너무 좋고. 나를 다이어트 실패자로 만드는 것, 바로 약한 의지력인데요. 함께할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다이어트가 괴롭지만은 않죠.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이 힘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조금 할만할 것 같아요. 8km 정도 걸으면은 힘들 텐데 네. 얘기하면서 또 같이 걷는 분들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운동은 또 운동대로 되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합니다. 혼자 하면 하루 이틀하고 말 운동을 이렇게 함께 하기 시작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지속하게 됩니다. 건강도 재미있게 지켜나가는 거죠. 강병호 씨가 다시 비만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시술을 받기 위해서죠. 이번 여름에는 윗옷을 벗고 해변을 거닐어 보리라 상상하며 조금 아픈 것도 참아보는데요. 지방분해 주사 등 각종 시술은 다이어트를 지속하고 싶은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방 크기를 줄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 사이즈를 갖다가 줄이려고 하는 목적인데 수술은 지방세포를 빼내서 지방세포 수가 줄지만 이거는 지방 크기가 줄어들므로써 모양이 이제 지방분해 주사를 맞은 뒤엔 레이저 시술을 받습니다. 언젠간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살을 빼는 기술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시술 받으니까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당장 막 쭉쭉 빠지는 그런 느낌은 안 나는데요. 그 다음날 되고 하면은 뱃살도 말랑말랑해지고 좀 들어가는 것도 같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살이 빠지는 느낌은 다음날 정도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녁상을 준비하는 전숙 씨.
평소보다 간은 싱겁고 칼로리는 낮은 음식을 선택했네요. 그런데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먼 음식도 보입니다. 반찬에 고기 반찬 있으시네요? 예예, 예, 이거는 애기 거야. 신랑이랑 애기가 먹어야지.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제 칼로리에 맞게끔 처방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하루 동안 먹어야 될 게 1800칼로리인데 뭐 곡류 쪽은 뭐 8, 뭐 어류 쪽은 5. 보건소에서는 개인의 기초 대사량과 비만 정도에 따라 식단 계획을 세워집니다. 이걸 하루 동안 아침, 점심, 저녁하고 간식 부분 이렇게 나눠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보면은 전숙 씨는 근육량이 많은 편이어서 평소와 거의 다름없는 식단이 짜여졌습니다. 고기 대신 아니면 오징어. 언뜻 보면 다이어트 식단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안 먹고 나중에 한꺼번에 먹는 양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포를 해놓고 먹으면은 많은 양을 먹는데도 몰아서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무리도 없고 느낌상은 무게가 확 빠지는 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인데 오히려 몸에는 좋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전숙 씨가 굶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있는 식단으로 삼시 세끼 적당하게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다이어트 때문에 한약, 양약, 거기에 보조식품까지 먹어가며 허기진 다이어트를 반복했던 전숙 씨. 이번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뭐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못 먹는 걸 안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 조금 안쓰럽긴 안쓰러운데 그래도 살 뺀다니까. 좋으세요? 좋죠. 예전에도 뭐 그렇게 좀 살 좀 빼라 뭐 이런 말씀 좀 했었어요? 예,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거의 뭐 한 작심 3일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요번에 뭐 보건소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가지고 뭐 끝까지 해본다 그러니까 날씬한 몸매를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거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전에는 안 먹고 열심히 운동만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담 없어요. 또 빼는 것도 전에는 아 이달에 3kg 내지 4kg, 5kg 빼야지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먹는 양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그거를 규칙적으로 양을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너무 많은 게 아니고 대신 한 20분, 30분을 꾸준히 해주면 된다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비만 클리닉에 다녀온 병호 씨. 시술을 받고 나니 다이어트에 대한 각오는 점점 더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다이어트, 먹는 것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죠. 그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아침은 바나나만 먹고 오후에는 밥을 그대로 먹는 방법도 있고 세 끼를 전부 다 닭가슴살만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바에 그냥 두 가지를 합치면은 좀 더 효과도 있고 질리지도 않고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아침에는 바나나 먹고 오후 저녁에는 이제 닭가슴살을 먹는 그런 식단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병호 씨도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훈제 닭가슴살을 별다른 요리도 하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합니다. 삶은 계란 하나와 구운 닭가슴살만이 병호 씨의 저녁 식사입니다. 24살 청년이 한 끼 식사로 먹기엔 뭔가 많이 허전해 보입니다. 병호 씨가 하루 동안에 먹은 음식은 일반 성인 남성 섭취 열량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먹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것저것 많이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전에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 안 먹는다고 뭐 지금 안 먹어도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 먹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한동안 좀 참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날씬해지면은 그때 다시 먹자 그런 생각으로 참고 있어요. 병호 씨가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 빠지시면 뭐 하실 건데요? 일단 좀 수영장을 당당하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은 뭐 수영을 할 줄 아는데 몸매 때문에 안 가고 있거든요. 전숙 씨는 사실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진 않습니다. 어떤 진료 과목이 있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죠. 반복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몸에 이제 부담도 적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운동 효과도 이제 배가가 되니까. 한쪽이 좀 약하면은 다른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한의원에 자주 다녔던 전숙 씨. 보건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침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알았죠.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그 따로 움직인다기보다 한쪽이 불편하게 오래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균형 잡기 위해서 또 다른 보건소의 한방 진료는 현재 침 시술 위주지만 뜸과 한약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이쪽이 저기에서 이쪽에 앉았는데 진짜 부드러워. 일단 침을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 열이 아팠으면 한 제로인 것 같아. 치료받고 나서는 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해도 원래 아프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활동을 하셔야지 내 지금 좋은 상태를 기준으로 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은. 8.15 해방 직후 시작된 보건소 사업. 초기에는 그저 예방 차원의 기능을 할 뿐이었죠. 보건소 하면 장마철 아이들을 불러 모으던 소독차나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던 예방접종 정도의 이미지만 떠오르곤 했죠. 하지만 요즘 보건소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본 진료와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는 물론 금연 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008년에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모임도 만들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죠. 특히 서울 중구보건소는 동아리 모임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합니다. 아토피 예방을 위한 동아리도 꾸준한 정기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서로 아토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되게 아토피에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지고 원래 많이 건조했었는데 뭐 로션도 바르고 되게 항상 크림 옷이 많이 바르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지고 정말 흡수가 너무 잘 돼요. 어떤 운동보다도 농구를 좋아하는 병호 씨.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농구는 친구들과 어울려 자주 하는 운동입니다. 농구할 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몸이 가벼운 병호 씨. 하지만 농구도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았죠. 친구들은 다이어트하는 병호 씨를 계속 봐왔기에 병호 씨의 다이어트 방법에 일침을 넣습니다. 다 그렇게 먹었어, 같이 배식한 애들은. 나 밥 요즘 아예 안 먹잖아. 나 닭가슴살만 먹어. 그러다 또 다시 확진되니까 또 이제 몸이 또 폭발하면 폭발한다니까. 폭발 안 하게 해야지. 자기가 운동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주일에 한 세네 번 하는 게 맞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교 때는 시험 공부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하면서 나는 운동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데도 살이 안 빠질까 이런 식의 접근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꾸준히 안 해 정말. 살 빼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길게 못 잡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마음가짐을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을 오래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전숙 씨는 가족들과 함께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내가 자녀질라고 시험판다. 다이어트하는 딸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내 씻고 오면 그저 먹을 것만 잔뜩 챙겨주시는 어머니. 저녁 먹고 두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9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지만 먹을 것을 향한 욕구는 더해져만 갑니다. 이내 참기가 힘든지 결국 남편과 함께 닭고기를 먹는 전숙 씨. 역시 다이어트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원래 드시던 대로 드시면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일부 다 제가 먹죠.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 전부요? 과일이요? 예. 네. 네. 이 정도 먹죠. 과일 잘 먹어요. 먹는 것을 그전에는 조정을 좀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입맛 당기는 대로만 먹으니까 이렇게 쪄가지고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쪄가지고 여기는 걷는 자리가 좋아가지고요. 하고 하면 다 빠져요. 근데 노력을 안 해가지고 그냥 시간 있으면 들어놓으려고. 일주일 후 두 사람의 다이어트는 잘 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만 클리닉에서 지방분해 시술과 함께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을 택했던 병호 씨. 병원에서 내려준 처방은 전부 지키려 노력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무려 몸무게 4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먹을 때 평생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아침에 바나나를 먹고 뭐 닭가슴살 먹고 삶은 계란을 먹는데 이거는 거의 원푸드 다이어트, 지금 유행하고 있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굶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가지고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단조로운 식단이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뭐 불만 같은 건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살도 매일매일 체중계를 재봤는데 조금씩이지만 줄어드니까 그런 기쁨도 있고 뱃살도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고 아주 뭐 재밌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전석 씨는 어떨까요? 삼시세끼 적당히 식사를 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한 전숙 씨. 체지방은 2.5kg 감량, 근육량은 늘어서 총 1.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근육 운동은 가급적에는 하지 마시고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몸무게가 한 6kg에서 한 7kg 빠질 때까지는 걷기 운동보다는 사이클 운동 위주로 하시고. 지금은 약간 시설들이 있어서 갖춰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빼고 또 이렇게 무릎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안 좋으니까 어떤 진료를 받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바로 받을 수 있고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허양재 PD, 촬영을 끝내고 때늦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다이어트는 까맣게 잊었는지 쌈을 크게 싸는데요.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놓는 지혜. 모두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죠.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